아, 출출하네. 가면서 뭘 먹지? 어? 젖꽃갈비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들어오다 보니까 젖꽃갈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게 뭐예요? 아니, 젖꽃갈비는 강원에만 있는 향토 음식인데요. 강원에 여기 오셨으면 꼭 한번 잡숴보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. 아, 이거 안 먹고 가면 섭섭한 거죠? 그럼요. 젖꽃갈비 나왔습니다. 에? 아니, 저는 어머니 갈비라고 그래가지고 지글지글 구워먹는 갈비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전골 같은데요? 네, 전골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갈비가 아니더라고요. 두부와 싱싱한 배추, 버섯 등 각종 채소 위에 갈비까지 듬뿍 넣어주고요. 강화 특산물인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젓꽃갈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. 네. 예전에 또 이거 많이 드셨어요? 아, 예전에 어릴 때는 이제 콩 농사를 지시니까 두부 만들어서 두부랑 또 호박 이런 거 넣어서 찌개로 해서 이렇게 먹었었어요. 갈비는? 갈비는 그 시절에 갈비는 잘 못 먹던 어릴 시절이었으니까. 그땐 어려웠죠. 고려시대 강화도를 피신한 왕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인 젓꽃갈비. 이제는 강화도 하면 빠질 수 없는 향토 음식이 됐다고 해요. 갈비는 제대로 떠야 제맛이잖아. 그쵸. 젓꽃갈비에 담긴 긴 역사만큼이나 제 발골 실력도 긴 역사를 자랑하거든요. 야무지게 살 바르는 거 보이시죠? 그냥 야들야들 쭉 빠지더라고요. 그 돼지갈비에 고소함이 있잖아요. 와, 맑은 국물인데 배추, 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원한 국물 맛이 감칠맛이 쫙 있네요, 이게. 자, 여기에 강화도 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, 바로 밴댕입니다. 강화에 오시면 젓꽃갈비랑 이 밴댕이 무침을 꼭 잡숴고 가셔야 돼요. 새콤달콤한 회무침인데 콕콕콕 씹히는 그 맛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. 굉장히 찰져요.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엄지가 쭉 올라가는 그런 맛. 강화의 맛을 한입 크게 맛봤습니다.